팬이요. 여기가 하도 웃다 보니까. 오, 나왔네. 아하. 아하. 방학에서 왜 여기에? 아. 마마께서 왜 여기에? 또 오라버니네. 난 몰래 마음에 품어온 나의 소중한 사람. 내가 너를 놓지 않으마. 저때 리허설 때도 그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. 놀 수가 없겠더라. 놀 수가 없더라. 진짜 추웠지 저날도. 경인이 많이 다쳤어. 액션 씬이 와우. 진심이었어. 멋있어. 경인이가. 가거라. 절대 돌아보지 말고. 저때 너무 슬펐어. 소영이를 살려라. 어서. 영인아. 걷다 지친 밤에 난 멈춰서. 그리움을 바람에 실어서 갑자기 엄청 울었어요. 그대를 찾아 난 헤매어 돌아보지 말라니까. 나의 그댄 지게 모든 항상 봐왔는데 네가 보지 못하는 너의 모습까지 왜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까. 청순하다. 촉촉하네. 오빠 눈썹이 촉촉해. 아니, 슈퍼 슈퍼 이거 지금. 화진아. 화진이. 이빈자가, 의빈자가. 드디어 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구나. 저는 이제 전하와 같은 궁에 삽니다. 저게 쫑이 오빠의 애드리브였어요. 대비마마의 명을 받들겠나이다. 자명을 받을 사람은 빈이 아닙니다. 전하, 제발. 어, 못됐어. 용서 못해.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. 아, 메이킹 보니까 팔 엄청 아팠을 것 같아. 아니, 팔을 진짜 잘 쐈다. 잘쏴. 공장 갔는데 잘 쏘더라고. 저의 꿈은 전하였습니다. 그런데 전하의 마음이 중전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. 나를 위해 애써 노력하면서도. 나쁜 철종. 응?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. 근데 화진이가 이렇게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더 멋있게 보여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네네네. 어쩔 수 없이 이끌리는 전하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. 그렇게 저를 잃어갔습니다. 내 잘못이다. 제 잘못입니다. 나 자신을 위하지 않은 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. 이제라도 절 찾겠습니다.
아, 그렇죠.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맞아. 그 찍는 도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? 장면 중에? 전 영평군한테는 계속 괜찮은 척, 아닌 척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시체는 5월이어야 합니다. 라고 내가 내 진실을 남아줘 이제 부정할 때. 우물에서 나온 시체가 5월이가 아니길 바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? 5월의 시체가 아닐 거라는 희망에 기뻐야 하는 거 아닙니까? 5월이어야 합니다. 그 시체는. 사실을 아는데도 내가 부정할 때 그 감정이 힘들었어. 왜냐면 나도 현실적으로 사실 대본을 보는데 화진이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. 안타까웠지. 너무 안타까워.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화진이가 안타까워서 그 감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. 울어? 안 울어. 그 지점이 약간 철종이랑 비슷한 것 같아. 국혼 하자마자 지아비의 목에 칼끝을 들이대다니. 무서운 여자. 철종이도 뭔가 이것이어야 한다 해서 비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봤지로 시선이 바뀌었다면 귀신에 내가 뭘 들어서건 네가 여자에 미쳐서건 날 죽이려던 이유는 딱 하나야. 내가 너보다 약하니까. 자, 다시 해봐. 네가 그저 약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일 뿐이라는 걸 증명해. 화진이는 오히려 이 사람으로서만 그냥 철종만 이렇게 바라보고 했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이 맞아야 된다고 바뀐 것 같아. 외부 세력 때문에 이제 점점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또 멀어진 거 아니고. 병인이는 어땠어? 힘들었던 거 없었어? 그냥 소영이를 보면 병인이 입장에서 보면 그 너무 슬픈 거야. 그냥 얘 존재만으로 그래, 내가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누나를 보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. 아, 아련해. 그거를 결제하는